감사합니다. 아, 역시. 아, 저는 사실 막, 저막 생일 막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하는데. 나는 박지민의 생일을 굉장히 중요하다고 거짓말 하지 마. 왜 형이 거짓말해? 2013년 5월 14일 슈가앤 지민의 로그. 오늘은 이제 새벽이니까 화요일이구나. 이번 주 토요일, 일요일, 그 월요일까지 우리는 뮤비 촬영을 할 예정입니다. 지민이는 공연 올라가기 전에 대기실에 같이 있다가 이제 그 관객석으로 갔고 끝나고도 같이 있었죠. 같이 차 타고 왔어요? 예, 드디어 올 것이 왔어요. 우리는 이제 뮤비 촬영을 끝장나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이미 우리 준비다는 거. 아이고. 여기로 와, 일로 와, 옆으로. 너무 쌩얼인데? 괜찮아, 쌩얼 예뻐. 하긴 뭐, 아, 여러분들 뭐 우리 뭐 볼 거 안 볼 거 다 봤지 뭐. 상태가 좀 좋지 않은데 그 이유는 댄스를 하고 와서 부끄러워요, 솔직히. 지금도 다크서클이 지금 발목까지 내려올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그래가지고 지금 토요일, 일요일, 월요일 이제 뮤비 촬영을 하는데 아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어거스트 디 어거스트 디 아, 발음이 안 되지? 어거스트 디 공연 보러 왔습니다. 뭐 기가 막히던데요? 어땠어 공연? 솔직해요? 잘하시던데요? 잘하더라. 형, 그 VCR이 나 그 뭐야? 제가 이제 들은 소문으로는 일산에 산다는 소문이 있어. 정말요? 일산 세트장에 산다는 소문이 있어. 왜 난 못 들었지? 부산이라고 들었는데. 그렇지, 가끔은 대구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 뭐 어딜 몰라 이거. 근데 모르겠어. 내가 들은 바로 일산 세트장이라는 말이 있었었는데. 네, 그 기타 줄 끊어준 거는 그거 저 와서 일부러 연출한 거죠? 아니야, 아니야. 심지어 나는 3번 줄을 치고 있었는데 4번이 끊었어. 아, 그래요? 아, 나 매니에 거가 끊어. 그렇다면 그렇겠죠 뭐. 그렇지 뭐. 최대한 우리는 굉장히 멋있는 그런 뮤비를 만들려고 굉장히 노력 중입니다. 안무도 안무고. 사실 자켓은 잘 나왔거든. 나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회사에서 칭찬 일색. 그래서 우리 이제 데뷔 전에 얼마 남지 않은 몇 가지 과정 중 하나인데 4번인가 3번인가 아무튼 뭐 하나 끊어졌어. 아니 저 와가지고 일부러 끊어준 줄 알았죠? 아니 나 터지길래. 아니 원래 그 기타 줄이 잘 안 터져. 기타가 끝나가지고 몇 개가 나왔어. 그래가지고 난 들어봤지. 괜찮습니다. 다 들어봤어요? 가난한 일로 타이틀은 아직 저도 몇 개 정도는 들어봤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뮤비만 잘 촬영을 하면 끝납니다, 여러분. 특히 얇은 줄들은 잘 터지는데 줄 중간 줄 잘 안 터진다. 근데 갑자기 터지길래, 어? 기다려요. 얼마 남지 않았어. 얼마 남지 않았어. 2013년 5월 14일 슈가의 지민 로그 끝! 야! 뭐 어떡하지? 아, 그래가지고 그냥 연주를 해야 되는데 잠깐만. 아, 형 당황한 게 너무 웃긴. 아니 조율을 하다가 터지는 건 나 또 진짜 처음 봤어. 2013년 11월 19일 슈가앤 지민의 블로그.
저희가 드디어 신상을 차게 되었다. 근데 스페어 기타가 분명히 내가 지금 기타 두 대를 정도 있거든. 너가 이렇게 그 기타의 슈가 이런 수칠 일이야. 우리가 예전부터 굉장히 바라보고 또 바래온 그런 신인상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분이 좋고 설렌다. 굉장히 우리에게 과분한 상이고 또 이런 상을 주셔서 이렇게 그래픽되어 있는 게 지민이가 한 거거든요. 그거랑 아예 그 멤버 사인인이랑 멘트가 없는 기타가 하나 더 있어. 앞으로 또 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저 되게 정말 상상도 못했던 그런 상이었기 때문에 사실 상을 받으러 가기 전에 누가 방송국 스태프였는지 누군지 모르겠는데 와서 그래 좋았어. 너 빨리 앨범 좀 더 몇 개 내고 좀 투어 돌아. 나도 놀러 가야겠네. 기다려주십시오. 수상소감 이야기할 때 마이크 들고 가셔야 돼요 라고 하길래 네? 저게 무슨 말이지? 네? 무슨 소리야? 빵짝선다! 네! 랩몬한테 마이크 들어가야 된대? 마이크 들어가야 된대? 그래가지고 네,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 즐거웠고 근데 이제 시작이야. 그러니까 그랬던 기억이 있다. 굉장히 첫 수상이기 때문에 굉장히 떨리고 또 진짜 기대도 안 하고 있었다. 네? 무슨 소리야! 정말 기분 좋은 날이었다. 사실 좀 예상 못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서 체력 관리 8번 더 남았으니까 여러분들 우리 남은 콘서트 잘 즐겨보도록 합시다. 눈물이라기보단 그냥 마냥 기뻐가지고 싱글벙글했던 것 같다. 깊은 것도 깊은데 저는 당황스러웠어요. 방탄소년단! 아무튼 여러분들 즐거웠고 우리 시카고에서 봅시다. 슈가형 콘서트 재밌게 잘 즐기세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우리가 그 다음에 공연이 있었기 때문에 절대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고 노력을 했었다. 그렇다. 정말 멜론 신상 받아서 너무 기쁘고 정말 2013년 잊지 못할 한 해가 될 것 같아요. 예스! 2013년 11월 19일 슈가의 지민의 로그 끝! 한지가 오래됐으니까 게스트 서야겠네 그러면. 잠깐만요. 네. 물 좀 마실게요. 네, 토니 몬타나 하자. 좋죠. 그래. 형이 너무 빌드를 해가지고 저 오늘 팬들이 다 하는 줄 알고 언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거 한 번은 해야지 그래도. 저는 한 번은 해야지. 저는 영광이죠. 한 번 해야지. 해야지. 제가 또 슈가형 공연 또 몇 번 더 보러 갈라고 내가 또. 어제 또 슈가 형도 또 보고 슈가 형이랑 어제 같이 있었거든요. 슈가 형도 축하해 주시고 보여드릴까요? 어제 슈가 형이랑 같이 있을 때 어제는 이 호떡빵으로 축하를 받았습니다. 이 해피만 있는데 벌스데이는 제가 어차피 못 이길 거라고 안 했대요. 그래서 해피만 하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The moment you set the rewind. And our team was the gift I had to leave you, but now I'm seeing all the signs. Is this really happening? I can't believe it's true. I'm just as surprised as you.